싶어서 나왔습니다. 프로젝트 21엔드는요, 21세기 아방가르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아방가르드에서 A, M, D를 뽑아왔고요. 그리고 그 엔드는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는 저희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제3회 정기 연주회에서는요, 그 A, M, D를 또 다르게 해석했는데요. A는 alive, 살아있는, 그리고 N은 another, 또 하나의 D, D 컨트롤입니다. 왜 이런 제목으로 주제어를 만들었냐면요. 두 가지에서 접근하실 때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. 뭐냐면 오늘 연주회는 곧 음반 녹음 현장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하시는 소리 또는 약간의 숨소리 모든 것들이 녹음으로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세팅이 조금 길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음악 연주회인과 동시에 녹음 현장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이라고 붙였고요. 또 하나는 연주 작곡가들의 작곡 방향에서 키워드를 또 찾아봤습니다. 이번 작품 구상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해왔는데요.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나를 버리다였습니다. 작곡가들이 계속 나를 버리고 싶다고 하셨고요. 그때 제 질문은 뭐냐면 왜 자신을 버리고 싶을까? 였습니다. 이때 나 자신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관습 속에서 틀에 박힌 나였던 것입니다. 아방가르드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음악이고요. 그 새로움은 비단 사회 속에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 역시 틀에 박힌 나가 아니기 위해서 새로움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오늘 프로젝트 21 엔드 제3회 정기 연주에서는 그 이탈의 현장, 디컨트롤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